자, 그래. 재현아, 일단은 너네 숙제 한 거, 복습 그거 한 거랑 재현이 그 문제 푼 거. 많이 들었어?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본인 틀린 거를 왜 틀렸는지를 그거 해야 되는 거. 그 틀린 거는 그래도 했네? 좀 고치고 했구나. 영양풀이는 안. 푸는 것도 있고 안 푸는 것도 있고. 영양풀이는 안 해도 되는 거야. 아, 그런 거예요? 그렇지. 영양풀이 안 넣어도 난다 이렇게. 다음 거는 영양풀이 안 넣어도 제가 외운 걸로만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외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보이는 대로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틀린 것이 많아요. 근데 이제 왜 틀렸는지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 그건 이제 왜 틀렸는지 다 확인한 것 같아? 오케이. 그리고 시현아, 일어나. 그래. 진주는, 그 문제 푸는 거. 그거 어떻게 할래? 자, 그리고 지금 일단 오늘 그지? 오늘 그 뭐냐 요거 오바 다 하고 이제 부교재 할수 있는 그런 해서 그 하고 그래요. 진주기 시작했으니까 이번 주 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이렇게 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부교재 하고.
다사과야. 이거는 처음은 동사형 연습 있고, 그 다음에 어법 하는 게 있어. 자. 자. 근데 삼과 동사형 연습. 얍. 삼과도 있어. 그거 나중에 줄 거야. 일단 너는. 저 문제 풀기 싫어요. 너 알아서 해, 그럼. 에어컨 튼 거 맞죠? 에어컨? 어. 사모님 문제 다 했어? 숙제 다 했어? 라는 거? 숙제 하느라고 제가 어제 새벽 해지려고 했냐? 어. 그걸 그대로 집에 두고 왔어요. 아, 저. 지금 지호가 왔지. 지호한테 혹시 줄 수 있나? 자, 오케이. 자, 이게 동사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있죠. 이게 문제거든? 문제인데, 내가 이렇게 그서놓은 건 하지 말고, 문제 개수는, 두 개야. 2회짜리인데, 해서 대략 한 50문제 정도? 이거 이제, 사과, 그거야. 자. 5일까지. 너무 힐쎄 같다. 힐쎄? 힐쎄를 왜? 힐쎄 시험 그 기간에 밥처럼 한 1000문제 풀거든요. 아 근데 그게 성적은 잘 나왔어. 그래. 지우고도. 자. 그리고 답지는 뒤에 있어. 답지 뒤에 있으니까 사과 공부하고 나서 문제를 좀 풀어봐봐. 풀어보자. 대략 한 50문제 정도 될 거야. 이거 금요일에 나온다고 했는데. 아니 그건 다른 거. 알지? 이거 좋을까요 하고. 단어 외우느라 못해. 아이씨. 아 저 근데 단어를 진짜 오래 걸려 못해. 근데 이번 단어는 더 어렵대요. 그날 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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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최근 정도까지 아니야 어? 상원아 상원아 네? 정색하지 왜요? 저 너 못생겼는데 정색한 게 더 못생겼어 정색했는데 잘생긴 게 이상한 거 아닌가? 야, 씨, 저 항상 일어나죠, 씨. 걔네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래, 맞아. 성훈이 너 이거 복습 이거 남아서 해야지. 네. 여기 있는 거 하고. 자, 오가. 아 그거 상가 나중에 줄 거야. 일단 요거 목요일까지 해오고. 사과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나와서 맞아 이제 금요일에 하는 하고. 그리고 내 쌤이 끊은 거예요? 어? 쌤이 끊은 거예요? 내가 끊은 거야. 그거 먹고. 개수가 너무 적어. 하고. 그 다음에 니들 다음 주 월요일 날, 강제, 여자라며. 아? 그치. 그랬잖아. 그래서, 근데 나도 그렇고 시간적인 것도 그래서 미뤄서 한다기보다는 내 생각은 내가 오늘날 똑같은 시간에 영상을 해서 바로 올릴 테니까 야자 끝나고 올 수 있는 사람은 와서 여기서 그거 듣고 테스트하고 그대로 똑같이 해. 그러니까 기숙사들은 못 오잖아, 그렇지? 네. 기숙사는 모두
보니까 일단 내가 바로 올릴 테니까 그 기숙사에서 볼 수 있나? 볼 수 있어? 그러면 바로 보고 그리고 테스트는 혹시 화요일 날 올 수 있나? 아니면 내가 통해서 주면 학교에서 받으면 되지. 그러면 다음 주에는 뭐 그렇게 해서 지금 로봇처럼 말씀하시네요. 기숙사가 3시간이니까 진주랑 수현이랑 재현이 3시지? 저희는 필수가요? 당연하지 씨. 나안볼건데 꺼져. 니들은 이제 다 끝나고 와서 내가 바로 올릴 테니까 보고 밀리면 안 돼. 기숙사님도 바로 그날 해야 돼. 니들이 지금 원래 정규 수업이고 하잖아. 알겠지? 할게. 적지 않죠. 그치? 교과서 3개나 들어가고. 그런데 그치?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할게요. 오케이. 이렇게 알고 있고. 자, 여기 토요일날 나오라고 할까 봐 되게 졸려. 아니야, 몰라. 토요일날 나오라고 하지 않으니까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 그렇게 하면. 자, 이거 이어서 봅시다. Also, 시현아, 시현이 일어나. 정기 차리고. 죄송해요. 여기 18쪽, 5가 18. 시현이 그거 내가 방금 준 거 사과, 그 목요일까지 해놓으면 되고. 지금 이번에 상가 문제 풀 때, 니들 상가 좀 복습하고 풀었어? 아니면 그냥 바로 풀었어? 한번 읽고 풀어봤어. 한번 읽고 풀어봤어? 근데 문제 풀면서 약간 조금 복습 좀 살짝 안 됐어? 문제 풀면서 아, 같은 거 100번 보니까 어쨌거나 그러니까 좀 거의 자연스럽게 복습이 되잖아. 그래. 그러니까 수현이랑 진주도 알겠지? 문제를 풀면서 복습을 하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수현아, 너도. 수현이 너는 왜 안 했어? 아, 안 했어? 너무 졸려서 맨날 밤에 일찍 자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주말에는 뭐니? 수현이는 일단 너 그거 하면서 조금 시간을 어떻게 해서 해야지. 오케이. 자, 수현, 수현님 mom absorbs heat in the hot daytime hours. 오케이. 자, 무시야. 자, 해봐. 또한 토양. 토양이죠. 둘러싸고 있는. 그렇지. 그 마운드. 그 집이죠. 홍익집. 흰개미 집을. 네. 그 흰개미 집에 대한 설명 그였죠. 그 둘러싸고 있는 그 토양은 자, 뭐 한다? 흡수한다. 뭐를? 열을. 뜨거운 낮 동안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요. 여기 뭐 당연히 중요하죠. 얘는 그냥 현재 동사. 네. 네. 동안이랑 더 있어요. 아, 여기 in the 여기 있잖아. 이게 이제 이 시간대에니까 동안을 의역이 된 거예요. 아, 예. 아, 네. 현재 동사요. 네. 뭘 이끌 수 있어요? 현재 동사가 뭘 이끌 수 있냐고? 뭘 데리고 꾸며줄 수 있어요.
현재 문사가 뭘 꾸며주냐고? 아니요, 뭐랑 같이 있을 수 있냐고. 뭐랑 같이 있을 수 있냐고? 얘를 데리고 왔다는 거. 얘를 가지고 있지, 그렇지? 네. 현재 문사는 원래 동사에다가 붙인 거잖아. 여전히 동사의 성질이 있어. 근데 동사는 그 목적어를 받을 수 있지. 그래서 얘가 목적어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동사 성질이니까 받을 수 있고 ing는 여기서 현재 분사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거. 동사 성질이 뭐예요? 그러면은 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받을 수 있지. 명사인 애가 저 분사로는 못 나와요? 명사인 애가 분사로는 안 되죠. 이건 얘를 꾸며주려면 형용사야 되니까. 현재 분사. 분사한테 ing 붙이고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지 현재 분사가 되시는 거예요? 아니죠. 자동사면 그냥 한 놈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얘 자체가 타동사니까 목적어를 받는 거지. 그러면 자동사는 그냥 자기 자신만. 그렇지. 보여주는 거고. 맞아. 타동사는 목적어를 같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맞아. 표정 어쩔. 현아야. 현아야. 여기 S. 여기 뒤에 S를 썼죠? 여기 더 써. 주어가 뭐라서? 3인칭 단수. 그쵸? 자, 이렇게 하고, 좋아하고. 그 다음에, therefore. 그래서, 그러므로. The temperature inside the mound does not increase greatly and stays relatively cool. 자, 뭐죠? 자, 그래서. The temperature. 자, 온도. 자, 근데, 어디죠? 그, 집, 흰개미 집 안에 있는 온도가 does not increase. 크게. 이거 크게 증가하지 않고. 이 주변에서 열을 흡수해주니까 안에 있는 내부 온도는 크게 올라가고 그리고 동사 2번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stay cool이죠. 네. 쿨이 보호 시원한 상태를 유지하죠. 근데 이제 relative 상대적으로 그렇죠. 뭐 엄청 시원하기보다는 외부의 상대적으로 시원한 것을 유지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에 also랑 therefore 순서랑 이렇게 나눌 수 있으니까. also랑 therefore 여기 접속 부사잖아. 관련 있어요, 둘이? 뭐라고? 둘이 관련 있어요? 관련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또한이고 이거는 그럼으로잖아. 그러니까 이뭐 이게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바뀌지. 반대로는 좀 그렇고 뭐 아니면 뭐 문장 삽입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 보라는 거지. 세트로 외우는 건데. 뭐 그렇지. 자 여기 뭐 does. Does not, 그 다음에 S. 현아이가 알겠지? 네. 좋아요. stay cool. 여기 stay. 그죠? 상태 유지. 네. 이 형식. 잠깐만. 여기서 부사는 형용사 보여주는 거고. 그렇죠. 자, 이렇게 했죠. 자, 이렇다. 자, 근데 이제 밤에는 어떻게 되냐. 자, at night, when the outside temperature goes down, the heat is finally released. 자, 뭐죠? 밤에. 밤에. 네. 자, 어떨 때? 밖에. 그 외부 온도가 낮아질 때,
사과도 운동. 연하일 때. 아침내. 그 열이 아침내 방출되죠. 그러면 이 열을 누가 흡수하고 있었지? 흙이. 흙. 흙이죠, 흙. 네. 그 집을 둘러싸고 있는 흙. 집이 근데 흙 아니에요? 여기서는 좀 다르죠. 봐봐. The soil하고 mound가 나왔잖아. 거기 위에 문장에서. 그죠? 둘러싸고, 둘러싸고 있는 흙. 그렇지. 그것이 했는데, 열이 이렇게 방출되는 거고. 여기 is 이거 수동 방출되는 거. 자 다음. This process inspired Pierce to design an innovative climate control system. 자 뭐죠? 자 이 과정이 앞에 있는 Pierce가 디자인하고 어떤 혁신적인 기후 조절 시스템 여기서는 뭐냐 온도, 온도 조절 시스템 그 뭐 여기서는 온도라고 이렇게 그만 그렇죠 네? 자, 이 과정이 그렇죠. 여기 디스가 나와서 이거 삽입 잘 해놓고 이렇게 됐다가 앞에 있는 내용들이죠. 다 열을 흡수했다가 방출했다가 네. 여기 OC OC2 기본 값이라고 했죠. Inspire 네. 그 오씨한테 오는 의미상 좋아해요? 그렇죠. 항상요? 그렇죠. 오형식이면 다 그렇죠. 목적어는 의미상 좋아가 되는 거예요? 목적이 없다. 좋아. 얘가 이거일 때, 그러니까는 뭐랄까, 요 오씨 자리에 오시냐니에 이러한 그 동사 같은 것들이 나올 때 네. 그러니까 여기 to도 되고 원형도 되고 뭐 ing도 되고 pp도 되고 그렇잖아 네. 근데 그거 나올 때 이 둘의 관계가 주어 동사 관계야 그래서 얘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볼 수 있지 거기 밑에 그렇게 나왔습니까? 뒤에는 뭐예요? 이거? 이거는 이 디자인의 목적인 거지 얘 자체가 원래 동사에서 온 거니까 동사의 성질이 있는 거지. 자, 이걸 이렇게 디자인했고 East Gate Center was constructed without a conventional cooling system. 자, 뭐죠? 이 센터는 이 센터 할 때 스펠링이 희한하지? R이죠? 원래 우리는 ER이잖아. 이거 영국식이에요. 틀린 거 아니야. 미국식은 이제 ER이고, 영국식은 R이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R이라고 읽어요? 발음은 똑같아요, 센터로. 영국이. 원래 근데 영국이 원조지. 근데. 센터라고 하는 아니야, 아니야. 센터야, 센터. 발음은 똑같아요. 설마 이걸로 문제 내진 않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혹시. 알지? 자, 이 센터는, 자, 뭐다? 건설되었어. 뭐뭐 없이. 뭐뭐 없이. 자, 컨벤셔널. 전형적인. 원래는 전통적인이죠. 컨벤션이 전통적인 거야. 전통적인. 전통적인이랬어요? 뭐 전통 전형 뭐 상관은 없긴 한데 원래 좀 전통적으로 하는 게 좀 좋긴 해요. 컨벤션
컨벤션이 왜 자, 사회적인 냉방 시스템 없이 자, 이런 에어컨 없이 요거 컨벤션이 왜 전통인 줄 알겠어? 김대중 컨벤션 센터 있잖아. 그럼 김대중 전통 센터야? 컨벤션이 전통이라는 뜻? 그걸 조금 진짜 그거예요? 아니요.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원래 컨빈을 이제 알면 되는 거야. 이게 컨이 함께죠. 이게 빈이 오다예요. 원래 이거 빈이 오다거든요. 자, 함께 컨벤션이 뭐야? 거기서 뭐가? 컨벤션 김대중 컨벤션에서 뭐 해? 회의, 뭐 국제 회의 뭐 이런 거 하잖아. 아니면 무슨 뭐 큰 행사 같은 거 하고. 그러니까 컨벤션 센터는 이제 회의 같은 데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전통이 어떻게 나왔을까? 함께 모여서 했던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했던 것, 그러니까 전통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주요 단어. 자, 이거 없이 했죠. Instead, here's used building materials that can store large amounts of heat. 자, 뭐죠? 대신에 나를 사용했다. 뭐를? 건축 자재를. 근데 이거 할 수 있는 거죠? 완량의 열을 저장할 수 있는. 그렇지. 그래서 열을 저장해야잖아. 그 흰개미 집처럼. 그렇지. 그래서 딱 머금고 있다가 이제 저녁 되면은 그걸 방출하고. 그래서 실내가 좀 덜 뜨거워지도록. 자, 그쵸? 그래. 요런 거 잘 체크해두고, 대신에 이런 거. 네. 뭐, 앞에 있는 거 대신에 나타내니까 약간 이제 역접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The floors and walls of the building absorb heat during the day. 자, 뭐죠? 물에 이게 바닥. 자, 이렇게 되죠. 흡수합니다. 네, 흡수한다. 열을. 자, 건물에 이제 바닥들이 있고 그다음에 벽이 이렇게 한대요. 네, 더워서? 네. 네. 아, 안 끝났구나. 네, 쉬고서 끝나려는. Just like the soil of a termite mound. 그죠? 바로 엄마처럼. 엄마처럼. 그 토양. 그 흰개미 집의 토양. 흰개미 집의 토양처럼. 그죠? 흰개미의 토양이 이 건물의 바닥이랑 벽. 이 벽이 토양이랑 같은 걸 한다는 거죠. 다음. He is. The heat is released at night and the walls cool down. 이거 단어 나왔던 건데 무슨 뜻이었어요? 잠깐만. Ready to store. Heat again by the next morning. 자, 오케이. 자, 이거 하면 어떻게 되죠? 바람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오네요. 아, 여기다. 터보로 해줄까? 터보로? 아니면 이거 너무 시끄러워.
세게 올렸는데. 네. 됐어? 됐어? 열은. 자, 그 열은 방출되죠? 밤에. 자체 느낌. 그리고 그 벽은 여기서 뭐 서늘해지죠. 서늘해진다. 자, 그 다음에 뭐야? 준비. 이제 준비하는 거죠. 열을 저장할 준비. 다시 열을 다시 저장할 준비. 다음 날 아침. 네. 준비가 된다예요, 준비? 그렇죠, ready. 준비한다 아니에요. 그래서 ready는 형용사예요. 여기 밑에 3번 뭐라고 놨죠? 분사 구문이에요. 여기 생략된 게 뭐다? being이 생략된 거. being.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SV. 여기까지 지금 완전하죠? SV. 네. 여기 완전이고 이 뒷부분 그럼 뭐야? 떨궈지잖아. 네. 떨궈져야 되면 부사란 말이지? 부사인데 형용사를 생각했다는 것은 분사 구문에서 being이 생각했다는 거. 여기서 풀이 동사예요. 풀이 동사예요? 풀이 동사일 수가 있어요? 있죠. 그래요? 네. 네. 준비할 저장할 준비가 됐다? 그러면 여기서 to는 뭐예요? 이거? 네. 여기서는 원래는 be ready to 부정사. 아, 무슨 to? 뭐뭐 할 이거 앞에 형용사 수식어. 그러면은 ready도 형용사고 to가 형용사예요? 아니죠. 얘는 부사죠. 네? 얘는 부사적 용법 중에서 형용사 수식. 아하. 얘는 부사를 엄마 할 수는. 근데 진짜 너무 궁금하겠네요. 그 저장 뒤에다가 하시니 저장의 목적어인 거고 준비가 되다 뒤에 있는 투가 그 준비의 목적어인 거죠. 수연아 다시 한번 뭐라고? 준비가 되다의 투는 이거? 네. 그거는 준비가 되다의 목적어. 이거의 목적어? 네. 아니지. 얘가 얘는 형용사인데 형용사가 목적어를 받는 건 아니지. 그러네. 뭐예요, 쟤는? 얘는 방금 뭘 위해? 네, 얘를 꾸며주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죠, 오빠. 초보자. 부사죠, 오빠. 뭐뭐 할 준비. 그러면은 저기 핫은 저 핫이 어디 있어? 아니 핫이 아니라 핫. 네. 이거? 핫 아니 저기 이거? 저거는 이거는 스토브의 목적. 그렇지, 스토브의 목적이지. 부사절 초보자인가? 부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오케이? 자, 아무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토양처럼. 아이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토양이고, 그 다음에. 고양이 온 줄 알았어. The structure of the building also helps. Keep the building cool. 자기 단단한 게 너무. 자, 뭐죠? 건물의 구조.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달라져요. 여기 also 그랬잖아. 여기까지는 이제 토양이고 열을 흡수했다가 뭐 방출했다가 했는데 다른 부분이 이제 시원하게 해주는 거. 자, 뭐야? 건물의 구조. 여기서 이제 구조 이야기지. 또한 뭐? 자, 뭐 한다? 돕는다. 네. 자, 뭐, 뭐야? 유지. 유지요. 자, 뭐를? 유지를이에요? 네, 그렇지. 아니, 유지하는 것을. 그러면 이거 keep은 네. 지금 help의 목적어인 거야. 그러면 저 빌딩은 keep의 목적어? 그렇지. 쿨은 못 쓰고. 아, 이게 너무 헷갈려요. 목적어 너무 많아요. 짜증나요. 수연아. 그 옷이에요, 또 풀은? 누구의 옷이에요? 킵에. 킵의 옷이고. 그럼 쟤는 뭐예요? 이거? 크게 봤을 때 쟤까지가 목적어인 건가요? 아니. 아. 봐봐.
헬프의 목적어가 됐지. 자, 그런데 얘가 목적어이면서 얘가 뭐야? 동사의 성태 있지. 그러니까 동사인데 얘가 뭐야? 오형식 동사에서 오형식 동사 쓰니까. 그러니까 뒤에 OOC를 가져주는 거지. 얘가 뭐 동사 원형이거든. 얘가 오형식 동사구나. 그렇지. 그래서 건물을 시원하게 유지하는 거를 또한 도와주는. 그렇죠? 네. 힙에 조킥도 돼요. 네. 자, 현아야. 이거 S 알지? 응. 더. 아, 이제 인간이 물어봐라. 아니, 물어봐주세요. 물어봐주세요, 뭐지? 헬프는 목표 자리 원형 되고, 2도 되죠. 그래서 2 킵도 되죠. 그 다음에, 5시 자리니까, 그렇죠. L, Y 안 되고. 이거 바꿨어. 네? 뭘 바꾼 거지? 이거. 핑크 색이. 아. 한 개만 계속 쓰니까 한 개 막 걸려가 됐더라고. 새 거는 바꿨다는 얘기죠? 아, 새 건 아니고. 빨았어요? 저기 있는 걸 바꾼 거야, 설마? 아, 원래 이거 한 40개인가 50개인가 샀거든. 다 썼어요, 벌써? 아니, 이제 두 개인가 썼어. 물칠판은 어때요? 어? 물칠판은 어때요? 물칠판? 네. 그러면 막 이렇게 막 물 튀는 거야? 아. 이제 막 물 막 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막 튀어서 어떻게 해, 막. 근데 물칠판이 좋나?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게 깔끔한 것 같아요. 근데요, 물칠판 일회용이에요? 뭐 이거? 아니? 일회용 한다고요. 뭔 개소리지? 뭐지? 아니야 미안해. 오케이. 물이 안 되잖아. 자, 그 구조 자 어떻게 생겼냐? There are openings near the base of the building, and outside air comes into the building through them. 자, 뭐죠? 자, 있다. openings. openings. 구멍인가? 구멍이요? 구멍. 여기서는 뭐 열린 공간이라네. 아, 열린 공간. 열린 공간. 네. near the base of the building. 그 건물의 바닥 근처에 건물의 바닥 거기에 열린 공간 구멍 같은 것도 있고 자 그리고 outside air comes 바깥 공기가 건물로 들어오죠 근데 그것들을 통해서 여기서 그것들은 뭐죠? 그 열린 공간 그렇죠 오프닝 쓰죠 뭐 더 정확하게 얘기한 거 이거라고 할 수 있죠 그 건물의 바닥 근처에 열린 공간 아무튼 거기로 이제 공기가 샥 들어온다는 거야 저 선생님 또 대열 도치죠 대열 도치죠 네. 그럼 이게 일형식이에요? 일형식이요. 일형식이 뭐였죠? SV. SV. 이형식이요. SVC. 삼형식 목적어, 사형식 감목 뒷목. 자, 그래요. This air is moved through the building by a system of automatic fans. 자, 뭐죠? 뭐죠? 이 공기는 is moved. 움직여지죠.